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당초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이 추미애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의 영수회담, 당내 반발로 없던 일이 됐습니다. 이 성급했던 추 대표의 독단적 판단에 대해서 비난 여론도 거센데요. 자, 오늘 문재인 전 대표의 기자회견도 있었죠. 박 대통령 퇴진 선언 때까지 전국적 퇴진 운동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더불어민주당도 단계적 퇴진에서 즉각 퇴진론으로 당론은 바뀌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둘러싸고 입장차를 보여왔던 야3당의 공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잠시 후에 더불어민주당 서훈 의원을 연결해서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일 양국의 군사정보 협정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가서명을 마친 가운데 미국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고요.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왜 하필 이 시국에 일본과 이런 협정을 맺으려 하느냐. 이 협정 책임을 물어서 국방부 장관을 해임하겠다. 야당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3부에서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김민석 군사안보 전문기자를 연결해서 이 내용도 짚어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서훈 의원 연결해서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서훈입니다. 네, 자 오늘 영수회담 무산됐습니다만 네. 이 다들 궁금해하는 게요. 도대체 추미애 대표가 왜 그랬을까? 이해 못하겠다 이런 분들 여전히 많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설명을 주시겠어요? 예, 우선 뭐 그 이 결과는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잘된 거로 생각하는데 추 대표가 의욕이 좀 과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가지고 단판으로 하야를 받아내겠다. 네. 이런 의혹에서 일어났던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일종의 해프닝이다. 어제 저희가 이제 국민의당 대변인 인터뷰를 하면서 그 사안을 물어보니까요. 예. 이 철회 결정이 나오기 전이었는데 이 추 대표가 집권 강박에 빠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뭐 추 대표가 직접 집권하는 건 아니고 우리 당이 집권하든지 아니면은 야권 전체와 함께 네. 합의하든지 이렇게 될 텐데 뭐 추 대표는 선의로 했다고 보여집니다. 이건 네. 악의가 있었던 건 아니고 네. 이를테면은 야3당이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논의 과정이 빠졌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퇴진하라고 하고 있는데 100만이 모여서 퇴진하라고 했는데 그걸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 점도 논의를 했으면은 네. 아마 필요 없다고 얘기해 나왔을 텐데 소통이 모자랐던 부분이 제일 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대1 단판으로 자, 하야를 네. 이끌어내겠다라는 결의나 각오였다면 이 청와대를 대화 상대로 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던 걸까요? 글쎄, 그럼 순진하다고 할까요? 네. 어쨌든 뭐 선이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네네.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가능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구도에서는 대화로 문제를 풀기보다는 일단 압박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이는 이런 구도여야 되는데 그걸 좀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하죠. 네. 자, 이제 이 시국이 엄중한데요. 네. 또 이 민주당의 대표니까 제1야당 대표 아닙니까? 네. 책임이 이제 무겁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당대표의 해프닝이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민주당의 행보가 좀 오락가락 했던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냐? 좀 이 비판 여론이 거세졌어요. 앞으로 좀 어떻게 이 보완이 될까요? 예, 그 저도 참 이 그 결정이 단독 회동을 하기로 했다는 걸 듣고 너무 걱정스러워가지고 네. 여러 차례 요구를 했죠. 의총을 빨리 열어서 이걸 수정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의총에서 결국은 안 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우리 당이 그런 건강한 점이 있죠. 서로 대표가 잘못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함부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이 중간에서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우리 당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안 되잖아요. 혼자 네. 결정하고 혼자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중의를 모아내는 그래서 소통이 되는 이런 과정이 우리 당 내부에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전 소통이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고요. 예. 하지만 선의로 벌어진 일이고 해프닝으로 끝났다 이렇게 정리를 하죠. 예. 자, 그런데 이런 또 해석이 있습니다. 어제 논란이 벌어졌던 이후에 그동안의 단계적 퇴진에서 이제 즉각 퇴진으로 당론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영수회담 자체가 결국 이 당론을 정하려고 쇼 한 거 아니냐? 이건 비판인지 칭찬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뭐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 결과적으로는 잘 됐어요. 네. 결과적으로는 즉각 퇴진으로 당론을 정했고, 이 당론 정하는 게 또 꼭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즉각 퇴진으로 정했고, 그리고 당내에 그 추미애 대표가 후퇴함으로 해서 당의 의사소통이 더욱 잘 됐고, 결과적으로는 야 3당 간에 뭐 의혹이랄까 이거 해소됐고 하기 때문에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대로 이게 야 3당의 결속도 더 강화되고 네. 또 우리 당내에 이를테면 그 분위기도 쇄신되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는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때 맞춰서 뭐 민주당의 대권 주자죠. 이 문재인 전 대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네. 전 국민적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 이렇게 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탄핵은 아직 논의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문 전 대표의 오늘 기자회견 내용 민주당이 말하는 즉각 퇴진과 같은 맥락인가요? 그렇죠. 뭐 당연한 건데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제 이걸 하려고 했던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아. 그걸 하루 늦췄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에서 네. 이 퇴진하는 걸 보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결과는 잘 됐죠. 네. 그리고 이게 퇴진과 이게 퇴진 하야를 말하는 거죠. 하야가 네. 하야와 탄핵이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같이 돌아가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네. 측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할 뜻이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탄핵으로 몰아가야 합니다. 네. 이게 이제 하야 운동을 하면서 동시에 탄핵으로 이렇게 법적 장치를 들어가게 되면은 네네.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항복하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닉슨의 워터게이트 많이 인용하던데요. 그렇습니다.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탄핵 바로 전날 이제 하야로 사임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병행을 해야 된다라는 야권의 전략은 많이 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은 당장 탄핵 절차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요. 저희 당에 저도 그렇습니다만 주축이 되어가지고 야 3당 무소속까지 포함해서 탄핵에 대한 그 교수분을 두 분을 헌법학자 두 분을 모시고서 네. 탄핵 절차에 대해서 이 여러 가지 질의도 하고 토론도 했습니다. 네. 결국 지금 시점에서 탄핵이 합당하다, 탄핵해야 한다 이런 결론을 얻었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야3당이 함께 탄핵 조치에 들어가는 작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네, 아, 곧 들어간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특검도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검을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미진한 점이 너무 많아요. 분만스럽고 저건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검에 들어가게 되면은 특검에서 그 여러 가지 보완을 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여야 합의는 됐고요. 뭐 특검 네. 15개항도 발표가 됐으니까. 그럼 여야 네. 합의도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네네. 본회의에서 그 특검법을 수정을 해서 통과시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7일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당, 야당이 이제 특검을 복수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니까요. 네. 그럼 지금 민주당은 어떤 인물들을 좀 고려하고 계십니까? 뭐 여러분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네. 뭐 이광범, 임수빈, 최동욱 네. 전 검찰총장 그리고 과거에 삼성 사건을 했었던 김용철 변호사. 네. 이런 분들이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네. 뭐 이런 분들 다 써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특검은 한 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특검 보가 있기 때문에 특검 보는 4명인 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늘릴 필요가 있어요. 네. 합의된 부분을 좀 그 확대해가지고 좀 더 늘리고 기간도 좀 늘리고 하는 이 수정안을 내려고 그러는데 네. 아마 여당 쪽에서도 받아들이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특검은 한 명을 임명하지만 예. 특검 보루는 또 거론된 인물들이 더 들어갈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예. 네, 오늘 지금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를 보면요. 계속 1위를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하고 있는데 네. 이 저 검토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정희 대표도 뭐 불가능한 건 아니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자격 조건도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네. 검사 판사를 한 분으로만 돼 있는데 그것도 변호사를 넓혀야 되고 네. 좀 그 여야 합의된 부분에서 약간 수정을 해서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이제 임명이 되는 거니까요. 네네. 자, 그럼 이제 이 특검 문제,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탄핵 절차 문제, 여러 가지 남은 부분들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요. 이, 어쨌든 이 청와대 입장은 지금 하야 불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또 이 주말마다 뭐 국민들은 계속 광장에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피폐해지는 상황으로 갈 터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열의성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자신의 잘못이 정말 이 국민적 원성의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깨닫고 반성하는 기운도 없고 지금 그러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깝고 이렇게 되면 결과는 비참해지지 않겠나는 생각까지 들어요. 네. 근데 저희 프로에서도 계속 짚고 있는데 이 탄핵 절차가 뭐 이 기간도 오래 걸리고요. 네. 이 절차가 복잡하더군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국회에서 먼저 이게 의결이 되려면 지금 야당 의원을 다 모아도 새누리당 의원 29명 이상이 필요한데 네. 가능하다고 보세요? 불가능하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김무성 대표도 탄핵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오늘도 그 우리들 탄핵 이 토론회에 여당 의원이 오실라고 그러다가 못 왔어요. 네. 그런 애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불가능할 건 아니고 여당 의원들 설득하고 무엇보다도 국민적 요구를 견뎌낼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 새누리당에 있는 분들이 양식이 있고 저도 네.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국민은 무서운 줄 안다면은 네. 탄핵 대열에 동참하지 합니다. 네, 뭐 저희도 새누리당 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지금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새누리당은 해체해서 역사 속에 사라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던데. 당연하죠. 그렇게 어쨌든 하는 게 정도죠. 이 대통령은 지금 하야 불가를 얘기하고 있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설훈 의원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혼란한 시국인데요. 이번에는 이 와중에 어제 가서명을 마친 한일 양국의 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분이죠. 중앙일보 김민석 군사전문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3차 과장급 실무 협의가 있었다. 가서명을 예. 완료했다. 이렇게 국방부가 밝혔는데요. 네. 이 가서명이라는 거는 어떤 단계로 봐야 할까요? 예, 가서명을 했다는 것은 일단 그 협정 안, 문안 내에 서로 합의했다. 네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이제 가서명한 그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각자 본국에 가서 법적 절차를 밟자. 행정 절차를 밟자.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일 간에 이 일단은 내용의 합의를 이뤘다. 네. 무난 합의를 이뤘다. 네. 그렇죠? 무난 합의를 이뤘다. 자, 그럼 본국에 가서 법적 절차를 받는다고 하면요. 네. 지금 저희가 야당 의원을 인터뷰해보면 이게 엄중한 사안인데 네.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국방부는 네. 필요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 네. 이 정보보호협정은 그 기본적으로 국회 비준 사안이 아닙니다. 아, 아니다. 네, 비준을 해야 될 때는 뭐 국가 이익에 현저한 뭐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든지 네. 이럴 땐 비준을 해야 하죠. 하지만 그러지 않는 것은 비준하지 않는데 지금까지 국방부가 지금 한국이 이제 그 외국 여러 나라하고 정보 보호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 32개 나라와 체결한 상태고 네. 또 11개국, 중국을 포함해서 11개국에 대해서 정보보호협정을 제안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네. 지금까지 32개 국가, 러시아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어느 국가와 한 것도 비준한 적이 없습니다. 비준한 적은 없었다. 지금까지 네. 체결된 이 협상이요. 네네. 자, 그런데 이제 일본이라 국민들이 이 소식을 듣고 좀 민감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영토가 독도가 네. 일본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와중에 네. 군사적인 일본과의 협조가 가능한 것이냐 이런 네. 좀 이 역사적인 문제도 있고요. 지금 네. 영토 문제도 있는데 이런 대목을 좀 어떻게 해소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 이게 계속 걸림돌이 되어온 게 한일 간의 역사 문제지 않습니까? 네네. 영토 문제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끌어왔는데 지금 이제 북한이 내년 상반기가 되면은 핵무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그걸, 핵탄두를 그 탄두미사일에 뭐 장착을 한다든지 해서 결국은 굉장한 도발을 해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사태가 되면 사실 우리 국민 생명이 걸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 안보 현안을 이런 너무 국민 감정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참 어떻게 보면 좀 훨씬 더 위중한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그걸 더 이상 발목 잡을 상황이 아니다. 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국방 안보 문제, 북핵에 대응하는 위급성 때문에 일본과의 역사 영토 분쟁의 문제를 넘어서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자, 이제 네. 북한 핵 문제가 어떻게 보면 6.25 이후로 가장 그 비상 상황으로 내년에 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북한, 그, 일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 수집 수단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그 가령 뭐, 일본에 우리는 저기 해상 초계기를 16대밖에 없지만, 일본은 77대나 갖고 있고, 네. 정부 수집 위성도 5개를 돌리고 있고, 조기 경보기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정보를 갖고 이제 북한 도발 때 대응을 해야, 네. 아, 정말 우리 장병들, 국민 한 사람의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럴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어떤, 지금 뭐 박근혜 정부 최순실 게이트 이런 걸로 해서, 정부가 정당성이 좀 의심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정말 우리 국민 생명이 걸린 안보 현안까지, 네. 야당이 발목 잡는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럼 전문 기자시니까요. 지금 네. 말씀하신 맥락으로 보면, 일본이 우리보다 정보 수집과 분석의 노하우나 자산이 훨씬 많다. 우리가 얻을 게 많다는 말씀이셨는데. 그렇죠. 우리 것도 많이 있지만 네. 일본도 있다. 그럼 일본은 왜 우리 정보를 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북한하고 바로 접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도 북한 정보를 상당히 많이 알죠. 특히 이제 북한에서 각종 통신항을 많이 항상 감청을 하고 있고 우리 전방에서도 북한의 움직임을 직접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또 우리도 휴민트가 있는데 예, 그러한 사안들 포함하면 일본과 서로 교류할 내용들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로 네, 네. 북한 핵 문제, 그 북한 핵을 탄도 미사일에 붙여서 일본을 이제 앞으로 위협할 겁니다. 그래서 일본도 상당히 다급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김종대 의원하고 인터뷰를 관련해서 한번 지난주에 했는데요. 네, 우리 정보만 일본에 주는 꼴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예. 이 미국이 뒤에서 압력을 넣기 때문에 이제 부득이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 반대하는 입장이신가요? 그건 잘못된 인식 같습니다. 아 잘못된 인식이다. 정보 교류라고 하는 것은 서로 형평성이 맞아야 됩니다. 네네. 받는 게 있어야 주는 것도 있는 것이죠. 예 일방적으로 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지금 이제 협정이 맺어지면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서로 주고받고 어떤 경로로 주고받을지. 그런 걸 다시 또 구체적으로 협의에 들어갈 겁니다. 네, 이게 2012년 4년 전에 이 MB 정부 임기 말에 추진되다가 이제 일단 미루게 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자, 네. 그러면은 당시와 상황이 뭐 달라진 것이 있나요? 제일 큰 게 북한이 5차 핵실험했고 핵위협. 네. 그렇죠. 그래서 핵무기를 갖게 되면 전쟁에서 질 수 없다고 하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재래식 도발은 훨씬 더 쉽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때하고 지금은 북한의 상황이 훨씬 바뀌었습니다. 네. 사실 그때도 제가 당시에 대변인 했기 때문에 네네, 상황이 그러셨죠? 좀 아는데요. 네. 그때 이제 출입 기자들한테 과정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예, 했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는 국무회의가 화요일인데 일본은 우리하고 똑같은 가기가 목요일 날 있습니다. 네. 그 날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린 국무회의를 통과시키고 3일 후에 이제 일본은 가기에서 통과돼야 하는데 네. 그 시간 차이가 있는데 사실은 그 과정을 충분히 이제 사전 브리핑 국무회의 통과하기 전에 브리핑을 네. 해주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게 중단이 됐죠. 그러면서 아마 그때 처리를 잘못했습니다. 네. 공개적으로 이미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국무회의에서 그걸 비공개 처리를 한 거죠. 그래서 밀실 그게 언론에 이제 뒤늦게 네, 나니까 네. 언론에서 우리를 속였다 이래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제 판이 깨진 겁니다. 자, 그럼 국방부 이 대변인 재직하실 때 이 협정의 내용은 다 잘 알고 계신 거군요? 뭐 어느 정도 압니다. 네, 자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게. 이 소식이 이제 가서명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이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어요. 네. 미국의 입장이 이렇게 이제 반응하는 걸 보고.
또 이 어떤 전문가들은 이 사드 도입 결정에 이어서 결국은 이 또 군사보호 협정이 미국의 MD 체계 구축의 큰 그림 속에서 맞춰진 퍼즐이다. 이렇게 예. 이제 또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예. 이게 맞습니까?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우리는 MD와 협조를 할 수 있죠. 네. 예. 그런데 우리가 MD 체계에 편입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MD 체계에 편입이 되면은 모든 의사결정을 미국이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예. 근데 지금은 각각 독립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가 뭔가 하면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이 정보를 미국으로 주면 미국이 일본에 정보를 주고 네. 일본이 미국에 정보를 주면 그걸 우리가 받게 이렇게 네. 돼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네. 특히 이제 북한이 이제 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네. 또 우리한테 우리를 향해서 쏠 때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 됩니다. 네. 그때는 이 정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알아야 대응을 네.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국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네. 자, 국방부에 또 재직을 하셨고 이 협정의 내용을 뭐 알 만큼 안다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네. 그러면은 이 내용 중에 혹시 우리가 우려할 만한 내용은 없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려한 내용은 줄 수가 없는 거죠. 네, 정보보호협정은 당연히 서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네. 하지 않겠습니까? 한일 상호 간에. 예, 그 따라서 이제 그 뭐 우려하시는 우리 잠수함 뭐 네네, 그런 이런 걸 갖다가 나오죠? 뭐 일본에 준다든지 이런 건 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네. 거의 대부분은 북한 정부에 국한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또 이 향후 협상을 예. 더 이 진행해서 네. 우리가 조금 뭐 유리하도록 혹은 문제가 없도록 보완할 부분도 없고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네. 계속 관측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방부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일본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도움을 준다면 그만큼 상응하게 받아야 되는 것이죠. 네. 형평성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그럼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가서명이 아니고요. 아까 네. 양국에서 법적 절차를 거치고 최종 서명이 되는 것은 이 대통령의 서명입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남은 일정이 네. 17일 날 그 차관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네. 여기 일단 상정이 돼야 하고요. 네. 거기서 의결이 되면 22일 날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가 있는데 네. 여기서 최종 의결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우리 국내 절차는 완료가 되고 네. 일본도 비슷한 절차에 따라서 24일 예정된 일본 가기에서 아마 의결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고 나면 양국 그 대표가 만나서 정부 대표가 만나서 정식 서명하면 완결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 지금 국내 내치 문제가 말이죠. 이 네. 지금 이 저 거국 중립 내각 이야기도 나오고 책임 총리 이야기도 나오고 네. 한참이 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네. 또 네. 미국은 지금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로 이제 내년 1월이 되면 바로 바뀌잖아요. 네. 그 이 협정에 변수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치 문제랑 분리시켜야 합니다. 네. 군사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연관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야당이 정치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중앙일보 김민석 군사전문 기자였습니다. 1644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화한 54,000원부터 3단 화한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1644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탄생. 제규어의 스포츠카 F타입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가장 제규어다운 SUV. SUV가 표현하는 스포츠 드라이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제규어 단 하나의 퍼포먼스 SUV 올뉴 제규어 F페이스. 당신의 인터넷이 과거의 속도에 멈춰있다면 이제 SK로 움직이세요. SK 브로드밴드가 만든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 누가 만들었는지가 기가의 퀄리티를 보여주니까. 인터넷은 기가, 기가는 SK. SK 브로드밴드 기가 인터넷. 한국지엔 KMAC 2016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경차 부문 2년 연속 1위. 미리 만나는 쉐보레 크리스마스.
스파크 구매 시 최대 120만 원 할인 또는 최신형 김치냉장고를. 대세는 스파크지. 콤보 앨범 및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시 11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남자 가구 살 땐 신경도 안 쓰더니 침대는 자기가 먼저 누워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응?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3부는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